사실 평소에 우유나 멸치 같은 것만 꾸준히 먹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제가 단순하게 해보게 되는데요.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.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중요한데요. 네. 다만 이 칼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양소에 비해서 흡수율이 안타깝게 좀 낮은 편이에요. 아. 우유의 경우에는 30에서 35%, 멸치의 경우에는 대략 30%, 네. 시금치의 경우에는 5%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아. 사실 이 칼슘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. 네. 어, 저 지금 약간 뽀빠이한테 배신당한 그러니까요. 느낌. 뽀빠이 하시는 그럼 도대체 얼만큼... 그럼, 네. 그럼 시금치하고 멸치하고 흡수량이 다르다는 건 종류가 다른 건가요? 그렇죠. 종류가 다르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금치 같은 경우는 칼슘이 대개 수산화 칼슘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요. 흔히 옥산살이라고 불리는 이 수산은 칼슘과 같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거든요. 네. 때문에 시금치에 들어있는 수산화 칼슘 같은 경우 먹어도 흡수를 낮을 수밖에 없어요. 아, 그렇구나. 그럼요. 허주경 씨가 드셨던 그 어골 칼슘이라고 했는데 시금치에 들어있는 칼슘하고는 다른 종류인가 봐요, 그러면? 우리 몸의 뼈나 생선의 뼈에 있는 칼슘은 대부분 인산 칼슘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는데요. 네. 이 어골 칼슘 역시 인산 칼슘의 한 종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특히 사람의 뼈에 들어있는 인산 칼슘의 경우 칼슘과 인의 비율이 약 2대 1 정도의 비율인데요. 어골 칼슘 역시 칼슘과 인의 비율이 사람의 뼈에 들어있는 칼슘의 비율과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어요. 따라서 시금치의 칼슘보다 훨씬 흡수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네.